황인엽의 ASMR 초콜릿 과자를 만들 건데요. 들려요? 잠깐. 여러분, 저는 배우 황인엽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ASMR을 시작할게요. 황인엽의 ASMR. 오늘은 초콜릿 과자를 만들 건데요. 보이죠? 들려요? 근데 너무 맛있어 보여서 일단 먹어볼게요. 맛있다. 제가 요리하는 거 좋아하는데 이거 어떡하죠? 잘못 만든 것 같아. 아, 어떡하지? 군것질을 되게 많이 하는데 특히 초코를 제일 좋아하거든요. 만약에 서준이가 초콜릿을 같이 먹자고 말하면 어떻게 말할 것 같아요, 여러분? 야, 먹을래?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궁금하죠? 싫어 안 알려줄래? 이거 민트 초코 맞는 것 같은데 안 알려줄래요? 잠깐. 제가 ASMR이 처음인데 숨은 쉬어도 되는데 자꾸 숨을 안 쉬게 돼요. 숨은 쉬세요, 여러분. 몰라. 잠깐만. 어떻게 노란색으로 해볼게요. 피자를 좋아하는데 그런 생각이 드네요. 피자에 꼭 파인애플이 있어야 돼요? 그래요? 왜지? 그게 있으면 하와이가 아니잖아요. 그냥 하와이로 가면 되잖아요. 이 정도면 답이 됐다고 생각해요. 들리죠? 깨신 거 아니죠? 주무시면 안 돼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우리만의 비밀이 생기는 그런 느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자꾸 하니까 소질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왜 안 나오지? 나와 좀. 나와. 아! 못 본 걸로 해주세요. 한다고 해가지고 이번 느낌 좋아. 느낌 좋아. 느낌 좋아. 여기 왜 나만 들리는 거야? 여러분들한테 좋은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엉뚱한 것만 보여주는 것 같은데 뭔가 잘못됐어요, 여러분. 많이 잘못됐어. 그래도 제 마음을 담아서
하트야. 나의 사랑. 빗소리 듣고 싶으시죠? 우박인가? 무슨 생각 강하게. 비밀. 저는 원래 비밀이 많아서. 점점 난장판이 돼가고 있는데 어차피 이렇게 된 거 과감하게 해볼게요. 어떻게? 아 몰라 이제 저 모르겠어요 저도.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잠깐만. 모르겠다. 잠깐 마음의 안정을 좀 취할게요. 내가 좋아하는 마시멜로, 마시멜로 모양인 하트. 하트.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원래 이렇게 하려고 한 거였어요. 망한 거 아니에요. 아시죠? 웃지 마세요. 여러분 웃지 마세요. 웃지 마세요. 느낌 맞죠 여러분? 느낌 맞죠? 이게 여러분 정성이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맞잖아요. 자 HI 어? 어떡해. Y가 좀 침몰하고 있는데 코를 달게요. 오! 오 느낌 있다. 이렇게 해도 느낌이 있네요. 자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요. 이게 잘한 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고 싶은데 지금 시국이 시국이고 어려운 상황이니까 여러분들께서 댓글을 남겨주시면 딱 한 분한테만 사진을 찍어서 제 마음을 담은 글을 써서 보내드릴게요. 나와 둘만의 비밀. 오케이? 쓸게요. 궁금하죠? 안 알려줄 거야. 다 썼는데 이렇게 썼어요. 보이죠? 왕인엽 드림. 저희 마음과 저희 사랑을 담아서 조금 더 넣을게요. 제 사랑을 담았습니다. 지금까지 왕인엽의 ASMR. 또 만나요. 잠깐만요. 숨 막혀서 붙어있어. 근데 그냥 했대.